호수 주변을 따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경기도 이천의 쉼터 설봉공원. 14명의 어르신이 모여 회의가 한창인데요. 2조는 그냥 이곳에 사세요. 1조는 양궁장 밑에. 예. 그 밑에 가가지고. 역할을 분담하고 즐거운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요. 노련한 솜씨를 선보이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모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. 자, 짝꿍들끼리 손 한번 잡아주세요. 3년째 숲 해설사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서춘원 씨. 일하는 보람을 찾고 싶어 숲 해설을 시작했다는데요.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일상생활에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. 물소리, 바람소리를 따라가는 숲속 여행. 나무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땅에서 잘 자라는지, 숲이 인간과 자연에 주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숲 해설을 합니다. 촛나라 나오잖아. 오, 예쁜 색깔 나왔다.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을 챙기는 건 보조 강사의 몫. 꽃으로 그릴 거예요. 여기는 꽃동산이라 그랬지요. 올해 처음 숲 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신입 이명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하는 즐거움에 생활의 활력을 얻습니다. 활력소도 생기고 애들하고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.